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학력 등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 타파를 위해 경상남도가 나섰다.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졸예정자 취업특화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고졸자 취업 활성화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경남 하이트랙을 비롯한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으로 좀 더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이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 공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특성화고에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해 기업에서 채용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 프로그램은 우리 경상남도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도만의 특수한 고졸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34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90명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하이트랙과 연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고졸생들이 조금 더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고졸 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의 일부인 꿈을 찾아주는 내비게이터 워크샵이 진행 중인 창원시 진해 청소년 수련원인데요. 꿈을 찾아주는 내비게이터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도와주는 시간으로 다양한 직업 특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행사는 경상남도 고졸 예정자 취업 특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취업 캠프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내비게이터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금일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1박 2일 동안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꿈에 대한 얘기는 물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 로드맵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최근의 일은 아니면 좀 먼 미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목표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걸 잡아서 어떻게 문장화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문장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앞으로의 목표를 문자화하여 적는 학생들. 어떤 꿈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지각색의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수업이겠죠? 일단은 첫 시간부터 홀랜드 검사해서 제가 어떤 유형의 직업이랑 맞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더 제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졸 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은 도내 34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90명을 선발하여 운영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데요. 교육 과정은 기계 설계 과정, CAD, 카티아와 전산 세무 회계 과정으로 ERP 전산 회계 등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특화 과정을 진행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취업 상담 등 취업 관련 필수 소양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고졸 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멘토 멘티의 방식으로 전문 취업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체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제 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겠고 어떻게 해야 그 기업을 갈 수 있는지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공감되는 얘기가 많았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서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 학생들의 탄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